황사와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특히 천식이나 폐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은데요. 황사나 미세먼지 입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일반 면 마스크보다는 호흡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스크 포장에 의약 외품과 황사 마스크라는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골라야 하는데요. 식약처에선 미세 입자 차단 기능을 갖춘 마스크에만 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도 용도에 따라 KF 숫자로 등급이 나뉘는데요. KF80은 황사 방지용, KF94는 방역용과 초미세먼지 차단용, 그리고 KF99는 병원성 세균 차단용으로 뒤에 붙은 숫자가 커질수록 미세먼지나 황사를 차단하는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숫자가 높을수록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어 용도와 자신의 호흡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등급이 높더라도 착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죠. 마스크에 고정심이 있는 부분에 위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양손으로 눌러 코에 밀착시켜야 하는데요. 공기가 새는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마스크는 하루 정도 사용한 뒤 새 제품으로 바꿔 써야 하고 세탁하거나 재사용하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세탁할 경우 필터가 손상되고 오히려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이제는 선택이 아닌 봄철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